잘했어요? 그래서 뭐였지? 콘사인. 아, 엄청 오라고 그랬어. 오래 걸렸어요? 3시간. 근데 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그렇게 가는지. 지난번에 시계 보니까 10시더라고. 와.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집 가면 바로 자요? 완전 바로 잠들어. 오히려 더 힘든 날은 더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와. 이게 너무 피곤해서. 너무 피곤해서? 눈은 엄청 피곤한데 잠이 안 들 때가 있어요. 팬분들이 양갈래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되게 새로웠지? 다 양갈래가... 아 진짜? 반응이 네. 좋아? 되게? 좋더라고요. 다들 어디 와도 아, 이거 괜찮거든요? 메이크업 끝, 헤어 메이크업 다 했어요. 저는 쉴 수 있을 때 옷 구경을 해요. 어떤 예쁜 옷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나 체크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. 원래는 페이즐리 그 단단한 패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새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왠지 이렇게 옷 보고 있으면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은 그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. 어떤 스타일을 주로 사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쁘면 사요. 사실 스타일은 정해놓고 항상 그 스타일을 고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눈에 띄고 이쁘면 삽니다. 그리고 약간 유행도 따라가는 편이에요. 뭔가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이면 저도 이런 패턴을 한번 입어보고 뭐 그런 정도? 딱히 막 뭐 특별하고 그런 건 없어요. 이렇게 하는 걸 잘, 난 이거를 못 소화할 것 같아. 내가 그래서 유튜버를 못하는 것 같아. 또 스물 치매약이에요? 그래서 내가 브이로그 이런 거 잘 못 찍. 브이로그니까 계속 찍어야 돼. 찍어야 되잖아. 요즘에 너가 되게 온순해졌다고 생각했거든? 와. 왜냐 욕도 안 하고. 진짜 그래서 큰일까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. 아니 되게 온순해졌다 생각했어. 왜 웬일 요즘에 욕이 많이 줄었다 이래 생각했는데. 와 진짜 짜증난다 오빠. 장난이에요. 좀 화가 많이 났었네. 이렇게 하는 건 안 돼? 안 되지. 반칙이야. 아 해봐 한 손으로. 자 시작할게요. 너 뭔가 듣지 않을까? 야 반지 솔직히 어디서 사기야? 뭐야? 아니 일단 재보는 거 아니야. 야, 해봐 빨리. 뭔 자꾸만. 아 저 베베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봐. 얄미워 죽겠네. 잠깐만. 해 보세요. 무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. 무게가. 야 이미 깨졌어. 깨진 소리 났어. 오늘은 아리랑 라디오 하러 왔다. 아, 왕발 그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무좀? 아니 양말 빵꾸 난 거. 어떻게 그리고 있어 나를? 오. 머리 왜 이렇게 뽀글뽀글해? 무슨 또치 같아요. 고양이는 아닌 것이 고전이 아닌 거. 것이 강아지인 것 같긴 하다. 유라사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해볼게요. 네. 평균으로 50. 이거는 태영 오빠를 그린 건데 네. 오빠가 되게 진하게 생기고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. 아이고, 그래서 제이셉 하면 그런 게 매력이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고요. 혹시 이게 시킨 거예요? 제이셉 씨가? 아니 시킨 게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시키지 않아요. 원래 그냥 축구? 본인이 알아서 해주신 거죠. 저거. 원래 축구. 감자 맛있네. 네, 감자요. 안녕 얘들아, 내일 보자. 아, 나이 좀 오셨지. 빵빵. 아, 나 프레스를 어떡하지? 야. 엄마. 내가 왔지. 너네들 궁금했니? 너네 하고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하고 들어와에 맞는 라인 하나만 딱 찾아서 가. 들어와 얘들아. 들어와 얘들아 들어오라고.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하고 마지막에 너네 뭐 조금 오아 이거 요거를. 오아? 그러니까 들어와니까 오아 요것만 하나 딱 생각해서 가. 계속 야 들어와 뭐 얘들아 들어와 겁먹지 말고 들어와. 근데 오빠 웃긴 건 내가 오빠처럼. 근데 너한테는 흑역사가 아니야. 왜냐면 너는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서 괜찮아. 아 정원으로 갔나? 네. 아 안 좋네. 그럼 같이 좀 되겠다. 형 식사 안 하시죠? 어머.
난 한입만 먹어볼까?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? 어.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? 이거 아니고 그냥 국수만 줘. 조카들. 조카? 안녕하세요. 조카들입니다. 맛있게 먹으면 연탈놀이. 저희 이제 밥을 다 먹고 저희는 아이돌 라디오 하러 갑니다. 아이돌 라디오. 아이돌 라디오. 우리는 지금 아이돌 라디오 갑니다. 이미 말했어. 카더라. 카더라. 뭐야? 한번 가봅시다.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찍네요, 마지막을. 지금은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이고 오늘은 시블리 케이팝 2회분 녹화랑 아리랑 라디오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를 하고 왔어요. 오늘 되게 하루 동안 되게 꽉 찬 하루를 보냈는데 또 라디오를 끝나고 팬분들이 저희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가지고 팬분들하고 뵙고 왔거든요. 그래서 또 에너지를 얻고 내일 더쇼 산옥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내일은 4시쯤에 일어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얼른 잡아야 돼요. 몇 시간 못 자기 때문에 얼른 빨리 자고 내일도 예쁘게 멋지게 꾸며가지고 여러분한테 짠! 하고 나타날게요. 그러면 저는 얼른 꿈나라로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 내일 봐요. 안녕! 잘 자요. 굿밤.